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승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수에는 관용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엄격이 필요하다. 엄격하게 이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항공, 철도, 자동차 등의 대사가 발생되면 국가운송위원회가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 들어가고 조사관이 강한 권한과 많은 자료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책임자의 처벌이 아닌 재발 사고의 방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뉴욕만 상공에서 폭발된 트랜스월드 항공기 사고 조사 예를 보면요. 당초에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인양기체 잔해의 정밀 조사 결과 연료탱크 하부 공조장치에 연료가 기화됐고 탱크 내부의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정전기로 착화 폭발됐다고 이제 조사가 돼서 동일한 기종의 개선을 권고한 그런 사례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5년도에 일본 전복기가 추락됐는데요. 7년 전에 착륙 과정에서 꼬리 부분이 먼저 땅에 접촉됐다는 거죠. 이게 기초가 너무 들다 보니까 꼬리가 먼저 닿았다는 거죠. 예, 바퀴가 아니고 꼬리가 먼저 닿았고요. 그 당시 본 항공기를 수리했는데 수리 미스가 추락의 원인이 판명됐고, 수리를 담당한 보행사 직원들이 정밀하게 수리를 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일부러 한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들이 죄를 묻지 않았고요. 5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서 보행사와 직원들은 면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스를 한 사람의 책임 추궁보다 사고의 원인 규명을 우선 원칙으로 준수하고요. 이 미스에 대해 추궁하면 아무도 자신이 범한 미스를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립 미스테이크는, 네, 에러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과실에 대해 엄하게 문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러의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그러나 에러의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면 제재를 하는, 의도적으로 하면. 예. 예를 들어 밤샘 그다음에 일을 했는데 밤을 새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 부족, 술을 마신다거나 약물 복용, 교육 부족이나 과도한 행동 등 이걸 의도적으로 하면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편 위반이나 리스크 행동은 의도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어떤 실수나 에러는 예, 관용이 필요하지만 위반이나 리스크 행동, 위험한 행동은 의도적으로 엄한 처벌, 의도적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주차 위반. 시트벨트, 안전벨트 미착용, 미성년자의 음주 등에 엄격하고요. 일반 시민도 이러한 위반 사항을 보면 주저앉고 경찰에 신고하는 생활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도하지 않고 일으킨 에러에 대해서는 결과에 중대에 관계없이 관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관용을 하더라도 철저한 사실 조사하고 원인 해명을 해서 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